좋아하는 코드 사도요. 사도 1도, 사도 1도. 저는 노래 쓰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요? 저 서울에 사는데 이사 안 갔어요. 제주도 이사 가고 싶네요. 기타는 당근 마켓에서 95,000원 주고 산 클래식 기타예요. 저 커즈와일 건데 엄청 싸게 얻었었던 거라 가지고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좀 많이 제일 좋아하는 코드 샵11 메이저도 좋아하고 그러면 신청곡이 insensitive.
뭘까? 코드를 모르겠어. Say when you told me for love. I know I'm cold. Mm-hmm. 도전하면 안 되겠다. 보다 너무 어렵다. 어렵잖아. 다시 악보 보고 해본다. 이게 D마이너 키인데.
줄 안 바꿨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 안 갔어요. 트랙 3. 예전 곡들을 지금 편한 대로 부르니까 또 엄청 다르네요. 받아왔는데 레고 이 아래에 있는 곰만 만드는 건데 제가 짜투리 레고로 위에 애기 곰도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하하하. 술 꺼내라고? 술을 갑자기 꺼내라고? 헬로야, 헬로 올라오고 싶었어? 알았어. 거기 밖에 자리가 없어. 거기에 있어야 돼. 해결로 가고 싶어?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닫아줄게. 잠시 저희 아가야가 대이동. 그치, 그치. 잘했어. 하루 안녕. 발로 안녕 하고 있다. 도자기 마을님? 어, 아까 가루가 문대가 너무 아프다. 가루야, 언니를 왜 그렇게 물어버렸어? 가루도 가서 인사해. 안녕. 가루도 왔어요. 네, 여러분들 댓글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가루야, 너가 그렇게 막아버리면 어떡해. 어? 엉덩이. 가루 엉덩이. 가루에 뭐 없어, 거기는. 굳이 저기 앉겠다고? 좁아 터진 선반에 굳이 앉았어요. 가로입니다. 가로. 별명이 김가루긴 해요. 볼까요? 여행 가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행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자영이라고 서자영이의 노래 친한 친구인데 친구의 노래 중에 함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진짜 좋거든요. 야 길을 따라서 너에게 갈 거야. 어디든 또 너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라리라. 노래 중에 제일 쉬운 거 바닷가예요. 바닷가가 제일 쉬워요. 코드가 네 개인가 밖에 없나 그럴걸요. 네 개인가 다섯 개? 하루야, 유주 언니가 칭찬해 줬어. 안녕, 하루 여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토끼 와나. 맞아요, 맞아요. 가로가 다 맞아.
모르는 코드를 모르는 곡은 그냥 들리는 대로 하하하 하하, 뭐가 있을까? 저거는 왜 커플을 끼니까 이상하네. 절대음감은 아니고 상대음감인데 막 그 막 교회 반주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폼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어, 방금 불렀는데.
이거 잘 모르. 방송 때 쳤었던 기타가 제가 친 게 아니라서. 벌써 30분이 넘었다니. 아. 저도 공연하고 싶네요. 기타 하나로 하는 공연. 제가 좋아하는 곡들은 제가 리메이크를 아직 할 그릇이 못 돼요. 제가 좋아하는 곡들 너무 다 대단한 곡들이어가지고. 대박. 언니 아가들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벌써 계절이 여름이 돼버렸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가지고 다시 간다고 해놓고 계속 뭔가 소식이 닿거나 연락이 닿을 땐 늘 코로나의 피크 지점이요. 그때도 그렇고 1대1로 만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노래 뭐 있나요, 여러분? 이런 그리운 기분 드는 노래. 달인의 숲 오네요 시즌 2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달리는 숲 시즌 2? 라디오 몬스테라로 컨텐츠를 할까 싶기도 하고 대박. 어쩌자고나 널 알아봤을까? 저한테 어린 시절 그 약간 학창 시절인데 뭔가 막 거리에서 그 막 그 뭐지 이윽고 내가 시크릿 가든인가 그 별에서 온 그대 OST도 그렇고 우와. 백야 고래 대박. 고래 이거 제가 진짜 그 중딩 때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날 데려갈 때
무슨 마음을 기대해 이제야 내게도 힘이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너 내게서 사라져가는 뒷모습. 이 노래가 진짜 제 그 달인의 다락방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 있거든요. 저 제가 달인 이름으로 처음 활동할 시절에 그때 커버해서 올렸었던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진짜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이거랑 되게 많이 불렀었던 노래가 그거 뭐지? 아, 기억이 안 나. 그 로미오 앤 줄리엣 맞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클래식 콰이 노랜데. 진짜 엄청 많이 이거 불렀었던 기억이 나네. 날 바라보는 너를 느끼듯이 내가 남긴 향기엔 다른 것 그런 느낌이 있지. 그저 눈을 감아도 다 보이는 너의 오늘 하루 종일은 내가 없이도 그리도 아름다운지. 하지 마요. 우리 둘이 홀로 아름답도록 이 세상에 날들은 너의 밤들은 같은 끝을 보고 있죠. Baby lover 함께 눈을 감아요. Give it up, give it up 하고 막 그 되게 느끼한 나레이션이 나와요. 이거 진짜 엄청 많이 불렀었는데 이거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재즈를 모르던 시절에 이런 노래들로 그런 어떤 프레이즈의 부드러운 것의 어떤 매력을 약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한국 곡들 막 통해가지고 이 노래 너무 좋다. 오랜만에 부르니까 Keep 안녕 또 이런 재즈한 노래가 뭐가 있지? 오, 이 노래 진짜 좋다. 하루야? 뭘 그렇게 봐? 또 뭐 있지? 막 그때 막 빈지노 노래 그 막 랩 부분 다 멜로디로 바꿔서 편곡해서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완전 물개야 하루야. 아 그쵸, 저 노래 없었으면 마우디 같은 곡도 없었던. 나중에 언젠가 클래식화의 선배님들 만나게 되면 말할게요. 그 다음에 약간 그 뭐지? 그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불렀는데 뭐가 있을까? 내가 막 헐, 너 사용법 대박.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이다. 부드럽게 모두 있게 따뜻하게 고가나주시오. 매일 한 번씩 사용. 그녀를 웃게 해. What's a beauty? 말을 거시고. 그 다음에 뭐지? 이거 모르겠다. 이거 뒤에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쇼킹이었는데. 가끔 한 번씩 떠나가지요. 제가 로미오 앤 줄리엣 커버해서 올릴게요. 제가 좋아해서 그 당시에 또 많이 불렀었던 노래가 그 토크 10cm 토크. 어쩐지 느낌이 내 느낌이 좋지 않다 싶었지. 서로가 서로의 말을 돌려들었지. 버스킹할 때도 제가 많이 불렀어요. 이거랑 그거 냄새 나는 여자.
어색하게 나 다시. 와, 저도 싸이 BGM이었어요. 봄을 그린다. 뭐가 있지? 와, 갑자기 추억 시간. Why, baby, I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I love you, oh, I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15분에 끌 겁니다. 시간이 1시간이 됐어요. 12시 15분에 종방. 귀로 화려한 불빛으로 흰 모습만 보이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저 고딩 때, 중딩 때? 고딩 때?
안녕. 바이바이. 안녕 해주세요. 인사. 안녕. 알았다. 미안해. 안녕히 계세요.